지난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올파를 참배하시고 오늘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그 지도부 이름이 5.18 참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야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5.18 정신에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영드리고 또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이제 5.18 정신이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일부 극우 세력은 여전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참여하고 있습니다. 5.18 역사적 처벌법이 시행 중인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가 발리지 못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대원군의 성폭력 등 구체적인 진실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 조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5.18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1심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전두환 씨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5.18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광주 시민 앞에 사과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정권 잡을 때마다 5.18의 광주 정신을 폄하하고 억울했던 국민에게서 오늘 광주를 찾은 것은 광주의 5.18 영향을 위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격세지감이 있고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이 정신을 반영하고 5.18의 그 보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앞서줄 때 진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